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이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들의 대면 수업은 앞으로 3주 동안 중단됩니다. 지금도 많은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넘어지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넘어졌고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도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겪어야 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년에 배운 이 경험을 바탕으로 21년도 훈련이 극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받아들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인사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일 생기실 것 같아요. 생각하시고 다들 힘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꿈꾸는 일을 모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믿고 무한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전국의 모든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